밀양 자성산 자락, 해발 600m 고지, 아흔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집이 있다. 엄마 전화기야. 응. 네? 자, 엄마 보고 서기 보소. 아니 아니 머리 깎아 드릴게. 자를래요 안 자를래요? 엄마도 씻겨줄까? 나 아니. 그런데 어째 한 집에 엄마가 두 분이다? 한 분은 저기 친정 엄마 하고 한 분은 시어머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 다는 힘든 엄마예요 그냥. 이렇게 사돈이 같이 산 지 언 20여 년. 이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사돈, 나는 사돈을 지극히 사랑하거든. 그런데 사돈은 나를 어찌 생각하여? 아이고, 사돈은 죽마고원인데. 죽마고원인데. 죽마고원인데 우리 사돈은 죽마고원인데. 한참 기분 좋았다, 우리 사돈은. 경남 밀양시 자성산 자락. 산길을 20분 이상 달려가야 만날 수 있는 물레방아 집이 있다. 산딱 300여 마리를 키우며 백숙집을 하는 강금주 씨. 야야야. 좀 작은 싶은데. 아유, 됐다. 20여 년 전 산속으로 시집와 닭을 키우기 시작했다. 100마리 때부터 다 길러서 즐기라니까. 남편이 바쁘지 않을 땐 닭을 잡아주지만 남편도 농사지으랴 닭, 염소 키우랴 바쁘다 보니 식당 일은 혼자 해결해야 할 때가 많다. 그나마 두 어머니가 곁에서 도와주시니 훨씬 수월하다. 엄마, 닭 다 씻는겨? 아니. 손님상 차리느라 두 어머니 식사는 못 챙겨드리기 일쑤. 친정엄마가 시어머니 식사까지 챙기신다. 여기 안 점심 먹읍시다. 점심 먹어. 올해로 91살이신 시어머니. 연세에 비해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신 편인데 흘러온 세월이 세월인 만큼 요즘 들어 귀가 잘 안 들리신다. 갖다 드려? 응? 국. 뭐? 국 갖다 드려. 국. 국. 어? 몇 국? 몇 주? 내가 맥주를 갖고 왔어도 당신 안 먹겠네. 몇 국도 안 먹는다는데. 그래서 갖고 올게. 누구야? 밥 차리는 것도 반찬 가져오는 것도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자신이 하는 게 편하다는 친정엄마다. 이거 없으니까 영덕아. 별에 처먹을 놓고 떠받고 이라게. 아이가 그거라. 자식들은 장사하느라 바쁘다 보니 두 분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두근두근한다. 주변에 입소문 나면서 주말이 되면 정신없이 바빠진다. 그나마 일하는 사람 두지 않고 가족끼리 꾸려나갈 수 있는 건 두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거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얼음을 깔아내니까 숙성이 돼. 와, 진짜 다 큰 거네.
그런데 어쩌다 친정엄마가 사돈도 계신 딸네 집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 그때는 뭐 집에 가도 뭐 밥에 먹는 사람도 없고 많이 아팠어. 엄마가 막 그래서 병원도 몇 번 실리고 하고 그래갖고 그런 계기로 이제 같이 살게 됐었지. 이제 엄마는 나서갖고 내려갈라 그러는데 이제 집으로 갈 거라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말렸지. 만다 내려가냐고 여 살지. 그렇게 돼서 엄마가 여 이제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한편 보면 우리 애기 아빠가 고맙고 우리 어머니가 고맙지요. 수더분하고 여유 있는 성품을 지니신 시어머니. 그에 비해 친정엄마는 부지런한 성격으로 한시도 쉬질 않으신다. 내가 또 젊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돈이 오고 나서 시어머니는 TV 보는 시간이 적적하지 않게 되었다. 자기네들 가족, 아 식구들, 말하는 게라. 나오는데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있을 때 저 며느리가 부모한테 잘해가지고 효녀상을 탔다요. 아 그래요? 쑥떡을 해 해서 너도 준다요. 그 말을 하는 게라 지금. 주변에 있는 텃밭을 관리하시는 두 할머니.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를 씻고 다듬는 것도 두 할머니께서 사이좋게 나눠하시곤 한다. 사돈, 내가 노래 부를까? 노래? 아. 부르죠. 아? 나는 들을게. 걷는 밤하늘 청청은 이 발길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나도 안 듣겠다. 높은 산에 눈날이고 나된 사내 제 말이. 왜 웃냐고? 그래. 우는 거 보고.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잘못 드렸는가 싶어갖고 그래 웃는다. 바람 불어서 시려진 나무 눈이 온다를 일어나나 눈이 와서 시려진 나무 바람 분다고 일어나나 몸패도 엄마보다 목소리보다 우리 어머니 저기 하는 소리가 목소리가 더 좋거든. 우리 어머니 노래 참 잘하거든요. 20년 전 산골 총각과 도시 아가씨가 만나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두 할머니의 특별한 동거. 도시 깔끔의 친정엄마와 평생 시골에서 살아온 시어머니가 한 방에서 지내게 된 것이다. 성격이 똑같으면 못 살았지만 성격이 엄마는 깔끔하고 빠른 성격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무던한 성격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이해를 많이 해준 것 같기도 해요. 사돈지간에 그래 오륙년씩 같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다 살았잖아요 여태까지. 문틀 창틀에 낀 먼지도 보지 못하는 친정엄마. 틈새 하나하나 싹 다 닦아내야 속이 시원하다. 그 덕에 친정엄마가 지나고 난 자리는 반들반들 윤이 나곤 한다.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셔서 이젠 앉아서 쉬시는 게 더 좋으시다. 바람 불면 다시 꽃잎이 떨어질 텐데 그래도 지금 당장 떨어진 꽃잎을 치워야 하는 친정엄마. 시어머니와는 달리 천성이 예민한 탓에 평생 병치레가 많았고 신경성 위염으로 벌써 50년 넘게 위장약을 복용 중이시다. 내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야. 이건 놔두고 치워야
속이 시원한데 안 추면 안 되는 기라. 그저 막내 아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어머니. 뭐라도 하나 돕고 싶으시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잠깐만, 잠깐만. 천생적으로 모친은 크게 좋은 것도, 좋아도 좋은 것도 없고, 하도 하찮아도 하찮은 것도 없고, 전생이 우리 모친을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면. 저 사돈 어른이 있으면 안심심하고 좋아하지. 둘이서 투닥거릴 땐 또 투닥거리고 해도. 식구가 많다 보니 매일 쏟아져 나오는 빨래들. 그런데 빨래를 넣는 방식도 두 할머니가 다르다. 시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넣으시는데 친정엄마는 탁탁 여러 번 털어서 넣는다. 이거 다 다시 손봐야 돼. 손봐서 넣어. 잘 먹네. 결국 친정엄마는 사돈이 널어놓은 걸 다시 빼내어 다시 널었다.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그냥 그러려니 반 넘기는 시어머니. 그냥 빨래 넣는 데서 손을 떼고 만다. 저녁 때가 되자 학교에 갔던 두 딸이 돌아왔다. 엄마 솔밥한 따달라. 알았어. 아빠 약국도 먹어야 돼. 아이고야. 바로 이쁘게 앉아서. 바로. 이가 없어 잇몸으로 수박 잘라드시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는 친정엄마. 엄마로 숟갈로 긁어잡듯이 긁어드렸다. 수박을 사갖고 와갖고 반통을 딱 잘라갖고 썰었는데 엄마 혼자서 할머니 혼자서 반통을 다 드시더라. 저 밤에 주무시다 다리 너무 약고 싶어. 밤에 잠이 안 오더라 엄마는. 그렇죠.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애들도 없었을 안 났을 때잖아. 말 좋아했지. 옛날에 수박 저 장사 거 있을 때 수박 한 대 혼자 다 먹다가는 이만한 거야.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 손녀들이 알아나 들을까? 그래도 두 할머니는 손녀딸 재롱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위 가위. 그 가위. 아침바람 찬바람. 그래. 아침바람 찬바람에 엽서 한 장 써붙여서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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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아, 한번 이겼다. 둘 다 좋아요. 나랑 잘 놀아주는가? 누가? 친할머니가. 왜 할머니네? 청소 잘하는가? 어. 아니. 매일 아침 작은 아이 머리를 빗겨주는 강금주 씨. 아침에 위란 좀 갈랐었더니 엄마 그거 줬어. 금주. 이거 여기 저기 있는 건 내가 봐. 그런데 작은 아이 말고도 머리 빗겨줘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엄마 대봐 머리 좀 빗어줄게. 아침마다 머리도 빗어야지. 빗도 못 하겠다 이따 머리 감고 빗어야지. 아빠 딱 고개 들어 보이소. 영양분도 늙어지면 없어지는 거. 예. 이게 먹고. 그에 비해 친정엄마는 혼자 알아서 머리를 빗으신다.
쪽집머리인 시어머니와 산뜻한 커트머리인 친정엄마. 달라도 한참 다르시다. 네. 우리 시어머니 연세쯤 되면 내가 그리 안 해드리겠나? 우리 친정엄마도.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네, 한번 지나면 하나. 한번 죽이네. 아기자고 싶으시면 빨리 인사하고. 산골이다 보니 아이들 학교는 남편이 늘 직접 데려다 준다.